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성능에 금액까지 저렴해진 송풍기 겸 청소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레고 왕 시리즈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B18B 18V 충전 송풍기 겸 청소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반 18V 충전 송풍기잖아. 청소기로 못 쓴다.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청소기 겸용으로 쓰라고 나온 제품들도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불편한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구성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와 2A 배터리, 2.3A의 고속 충전기와 일자 노즐, 마지막으로 집진망까지. 저는 이 구성품에서 세 가지를 칭찬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 18V 충전 송풍기는 거의 필수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저렴한 제품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성품이 엉망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노즐. 저렴한 제품군들은 말랑말랑한 저가형 노즐을 넣어주는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두꺼운 노즐을 넣어줍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뒤쪽이 너무 말랑거리게 되면 체결하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두 번째로 2.3A 고속 충전기. 충전 중에는 붉은불이 들어오다가 충전이 완료가 되면 초록불이 들어오는데요. 저렴한 제품군들은 보통 이런 AC 충전기를 주지 않고 DC 충전기를 같이 넣어줍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체결을 해서, 체결을 얘도 하는구나, 꽂아서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보통 충전 시간이 아이구야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이 제품은 2A 기준 1시간 미만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집진망. 이 집진망, 저 이런 거 넣어주는 회사 처음 봅니다. 보통은 망사 같은 그냥 두꺼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두꺼운 것만 걸리고 먼지 같은 거는 부르르 하고 다 빠져나오는 그런 얇은 망 같은 걸 넣어주는데요. 이 집진포는 제가 실제로 활용을 했을 때 잔먼지가 거의 빠져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열어서 보여드리게 돼도 안쪽은 제가 사용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깥쪽은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죠. 스펙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송풍 능력 64m/s, 흡입량 5.0kPa, 2A 배터리 체결 기준 1.4kg의 무게를 가지고요. 220mm의 노즐 길이, 1.5L의 먼지 주머니 용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깨알로만 들으세요. 체결이 잘 돼요. 와, 요즘에 워낙 저가형 송풍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샘플 테스트를 해보고 할 때 노즐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규격이 안 맞아요. 노즐하고 체결 부위하고 규격이 안 맞아서 얼렁얼렁거려. 쏟아보면 노즐이 그냥 툭 떨어져.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딸깍 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규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흡입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능력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소리부터 세다 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세냐면 바닥에 있는 돌 같은 것도 그냥 밀어버릴 정도로 바람의 세기는 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송풍기들도 이런 능력치는 가지니까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만 드리게 되면 소리가 달라요. 보통 우리 저렴한 제품들 그 기계 갈리는 소리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 저렴한 송풍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칭찬할 부분, 청소기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송풍기들 청소기를 쓸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뭐 간단한 원리예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노즐을 체결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청소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청소기를 이러고 쓰냐고. 누가 청소기를 이러고 쓰냐고요. 누가 불편하게 청소기를 이러고 쓰고 있어. 굉장히 불편한 포지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집진망을 체결을 하고 청소기로 쓰면 되긴 하는데 누가 이러고 쓰냐고. 사실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버튼 하나로
와,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위쪽을 보게 되면 버튼 하나가 있거든요. 버튼을 누른 상태로 헤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흡입과 배출구의 위치가 완벽하게 바뀌었죠. 청소기로서의 완벽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청소기로 활용을 할 때 어디에 캠핑장에 놀러 갔다, 일반적인 텐트 속을 청소한다, 아니면 나무를 자르고 나무 가루가 남았다, 그런 정도로 청소하는 용도로 쓰일 건데, 와, 닦기도 전에 빨려 들어와요. 우리가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은 흡입력이 세지 않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닦기도 전에 그런 먼지들을 빨아들이니까 청소기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칭찬할 이 집진망 때문에 그 들어오는 먼지가 다시 나가죠. 물론 얘가 헤파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나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먼지 같은 경우에는 가둬둘 수 있는, 막 쓰는 청소기로는 포지션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정말 와,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뭔가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풍기 세기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셉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송풍기의 스펙 값인데, 이 제품은 깨알 디테일을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7단계의 속도 조절입니다. 송풍기 사용하시다가 그렇게 세게 안 불어도 되는데 무심코 당겼다가 먼지 폭탄 맞아보신 분손, 약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아니요 은근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7단계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통 뭐 트리거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어떻게? 자, 포지션을 바꿔서요. 다시 송풍기로 돌아왔어요. 포지션을 또 바꾸게 되면 청소기로 돌아왔어요. 아, 재밌단 말이야. 송풍기, 청소기. 자, 1단계. 약한 바람 나오고요. 2단계. 조금 세졌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오, 시원시원한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7단계로 미세 조절을 해가면서 바람을 쏠 수가 있으니 활용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깨알 디테일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송풍기, 이 길쭉한 생김새 때문에 어디에 보관을 하거나 가지고 다닐 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즐을 빼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에 헤드가 튀어나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돌려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돼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한 번 더 접어집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보관의 편의성까지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품으로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부피를 줄여가면서 잘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디테일한 제품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액이 중요하죠. 제가 이 제품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 제품 원래는 베어툴로만 출시가 된 그런 상품이랍니다. 베어툴 기준이 6만원 정도예요. 저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헤드 돌아가죠. 완전 접어지죠. 7단계로 바람 세기 조절되죠. 성능 괜찮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파르탄 배터리가 없으면 이 제품은 무용지물인 그런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배터리를 추가로 사고 충전기를 추가로 사게 되면 이게 13만원인가 14만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살짝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한 제품군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제품군을 10만원이 되지 않게 막 99,000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5만원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사기에는 그 헤드 조절되는 것과 속도 조절이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저렴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 14만원, 13만원 하는 제품은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흔쾌하게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터넷에 싼 게 얼마에 파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거 한 9만 9천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그 금액에 하시죠. 와, 스파르타임 짱! 저는 이 제품이 세트로 9만 9천 원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 저는 사실 10만 원, 한 10만 원 초반대만 내려가도 정말 잘 깎았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탐방에 9만 9천 원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제품 좀 챙겨드릴게요. 450mm의 자석 광폭 수평자를 추가로 챙겨주시기로 하셨고요. 수평자 집에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450mm의 광폭 수평자와 스파르탄 장갑 한 조를 추가로 챙겨주시기로 하셨는데요. 하지만 입고 물량 소진 시까지만 이벤트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송풍기가 필요하셨던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제품이 없는데 꼭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양보 아닌 양보를 해주시고 필요로 하셨던 분들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18V 충전 송풍기 B18B를 내고 해왔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3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는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헤드 돌아가는 거는 생각 정말 잘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청소기로 활용을 해라는 사실 어거지에 가까웠거든요.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하냐고. 근데 버튼 하나만 돌리면 그냥 쥐고 청소가 가능하니까 와, 이건 진짜 그냥 청소기죠, 청소기.